살펴봄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들어오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과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실 새겨주세요. 친구들 선생님이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한 3시 반 어떨 때는 제일 길게 할 때 7시까지 2부 연습을 하거든요. 2부 찬양 연습을. 근데 어제는 선생님이 찬양 연습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하여튼 일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 정말로 이 나이를 이마에 먹고도 눈치가 없고 막 이게 계속 제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하다 중간에 그리스도 삼직을 썼거든요. 그리스도 삼직을 쓰고 다 이제 찬양하는데 저 혼자 서서 그리스도 삼직을 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선생님 마음속에 흑암이 떠나갔어요. 진짜 어제 선생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 한번 우리 친구들 볼까요? 여기 보면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선생님이 마음을 다잡으려고 계속 선생님한테 경미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잡아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선생님 마음의 평안함이 진짜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흑암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우리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정말 흑암을 향해 나를 속이는 흑암을 향해 예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흑암을 향해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찬양을 막는 흑암이 꺾이도록 선생님 같이 찬양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너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새겨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HRC가 얼마 안 남았고 WRC도 얼마 안 남았죠. 자, 새 찬양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두 곡만 배워볼 거예요. 시간이 되면 두 곡 부르고 아니면 한 곡만 배울 건데요. 자, 나는 작고 어리지만 이라는 찬양이에요. 오, 아는 친구 있어요. 그죠? 자, 몸찬양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몸찬양은 안 따라해도 돼요. 자, 우리 가사를 먼저 익히고 그리고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목이 나는 작고 어리지만,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죠?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처럼? 요셉처럼 꿈을 꿀래요. 와, 우리 이거 메시지 다 나와요. 자, 나는 영적 파수꾼 야호. 나는 영적 의사 예. 나는 영적 대사 예스. 그죠? 우리 리자 집사님한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우리 다 배웠는데. 그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 오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찾아보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고 우리 친구들 해보고 할게요. 근데 다 알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자, 다시 불러볼게요. 나는 작고, 시작.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작고 어리지만 요셉처럼 꿈을 꿀래요. 자, 여기도 불러볼게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작고, 나는 작고 어리지만 요셉처럼 꿈을 꿀래요. 나는 영적 파수꾼, 나는 영적 파수꾼 야호. 나는 영적 의사예. 나는 영적 대사 예스. 자, 우리 후렴 마지막 시작. 나는 영적 파수꾼 야호. 나는 영적 의사예. 나는 영적 대사 예스. 자,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고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 나는 작고 작고 어리지만 요셉처럼 꿈을 꿀래요. 나는
영적 파수꾼이야. 나는 영적 의사이. 나는 영적 대사. 예스. 자, 새 찬양. 이거 너무 재밌죠? 요 마지막에는 영적 대사하면서 친구들끼리 옆에 옆으로 하이파이브도 해요. 자, 더 연습해서 우리 신나게 불러볼게요. 자, 새 찬양은 오늘 한 곡만 배울게요. 자, 반사가 들어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나가세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정식이도 찬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렘넌트 다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우리 친구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될 건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정식이도 내 마음 성령 충만해. 꿈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야야 신기하다 정식이도 내 마음 성령 충만해. 꿈나라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문서연 친구들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귀하게 쓰임 받은 몸찬양 친구들 위해서 박수 부탁해요. 오늘은 선교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필리핀 선교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림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필리핀 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시간에 일주일간 생을 걸고 도전할 말씀으로 승치될 말씀으로 선파실적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흑암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꽁꽁 묶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다 찾았나요?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다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중국에서도 또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제는 많게도 다 찾은 것 같아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다 찾았나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기도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우리 박서진 랜던트가 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에 삶을 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주관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성을 개벽하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능력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에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24시 능력이 되는 티들이 가정과 현장과 필리핀과 플라스스와 전세계 선교 현장에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자께 오력과 성령 주관 주셔서 정확한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곳에 있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유년분은 237 전체를 세계 전 세계를 두고 예배드린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필리핀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도 오늘 말라 집사님 와 계시고 또한 프랑스 현지에서 기도하고 좀 있으면 또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주시고 여러분들은 237의 주인공이고 오늘도 첫
음량 방송 교체하고 또 첫 예배 드린 것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을 하나님께 감사로 승가대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진 우리 승가대가 필리핀 가서 방가시안에 가서 찬양할 날을 또 기대해볼게. 내년 1월 달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한번 준비합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는 창세기 뒤에 계시록 앞에 있어요. 1019페이지 미리 다 찾아와서 이제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민아, 정민이 말씀이 찾으면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장로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 놓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다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영적 섬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지금 말씀 주시겠습니다. 집중하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선교사님 불러볼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IHC 건축하면서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선교사님을 보실 때, 우리 랩런트를 보실 때, 우리 하나교회를 보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의 현장을 다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대요. 선교사님은 이 RUTC 건축을 하면서요, 되게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을 특별히 지명하여서 택해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같은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알류티시에 가면 우리 하나교회 2022년도 주제가 있죠. 그 땅 24. 이제 그게 프랭카드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올해 237과 70인 이 사역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형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알류티시 건축하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이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구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대구 하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 대구 하나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엠넌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찾고 꼭 누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 보고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친구들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25년 동안 다락방 이제 초창기부터 쭉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됐겠죠? 근데 25년 동안 매년 선교사님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매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다이어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이어리를 옆에 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랩런트 메시지, 청소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앉아서 매일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그래서 늘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 다이어리도 1년짜리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두꺼워요. 요번에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바뀌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현장도 살고 237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선교사님 마음에 그렇게 또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렇구나.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면 다 살리고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렘넌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놀랍죠?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교사님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 3, 7과 5천 정도 70 지역 나라 종종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70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아는 친구들이 되면 돼요. 여기에 내가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2절과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룩한 이시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윤영모 친구들과 또 선교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어느 때도 함께 하시냐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와, 놀랍죠?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이건 뭐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단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불 가운데, 강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때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겠죠. 그죠, 우리 친구들. 외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선교사님과도 항상 함께 하시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친구들의 이 약속을 꼭 믿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친구들.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이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전에는 사단한테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이걸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인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선교사님이 오래전에요. 이제 목사님과 개척을 해서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어떤 여자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웬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문 밖에서 막 서성이고 있어요. 교회를 못 들어오고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니까요. 우리 딸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셔서 딸을 부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교회 못 들어가요.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교회 오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그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말하면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그냥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신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배롭고 나를 존귀하며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자예요. 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약속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썸이십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은 여러분 말할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막 교회 밖에 떠돌면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24살 때까지 선교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윤영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약속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윤영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또 237과 5천 종족에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윤영구 친구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다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윤영구 친구들 되기를 정말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순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필리핀 삼방신앙 거기 현장 영상을 보도록 헷갈립니다. 우리 형 영상 보고 RUTC 그 땅 24를 품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안녕하세요. 홍성교사입니다. RUTC 건축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자, 여기는 발룬가우라는 지역입니다. 발룬가우 지역이고 여기는 발룬가우에서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여기 저 끝에서부터 여기 RUTC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여기까지가 145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이 건축하기 전에는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RUTC를 건축하면서 이곳이 환해져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RUTC 저렇게 붙여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여기 입구고요. 여기가 총 면적이 3,3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입구에 있는 이 큰 나무, 이게 이 필리핀의 국가나무예요. 이름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자, 여기 앞에 숲이 아직 굉장히 울창하게 돼 있죠. 자, 이제 여기 입구서부터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담장을 좀 임시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약해요. 자, 그래서 입구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대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중앙에 며칠 전에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던 거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위에다가 이제 파수망대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저 나무 위에다가 큰 집을 하나 짓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처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물을 파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지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나무 아시죠? 요게 이제 파파야 나무예요. 이제 여러분 오시면 이제 파파야가 많이 열릴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나무는 아주 맛있는 과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 여기는 큰 나무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예, 굿모니. 저 어제 나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렇게 숲이 저게 많았죠. 여기가 저쪽의 숲보다 더 울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 많이 자라서 여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 빼는 작업을. 현재 알고 있고, 나무 빈 거, 저 나무를 갖다가 멋있게 이제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벽돌로 담을 산 거는 비가 오면 너무나 많이 물이 흘러서, 이쪽에 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담을 쌓아서 물이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망고 나무들을 이제 앞으로 크게 자랄 거고, 주위에 이제 과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비타민C 있는 깔라만씨. 요런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이제 쭉 있고요. 저쪽에 이제 쿠보 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렘너트들이 오면 이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무를 쭉 심었죠. 나무들이 엄청 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나무예요. 이쪽에도 저쪽으로 많이 쭉 심었죠. 예, 앞으로 이런 현장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잔디를 계속 심고 있는데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심고 나면 멋있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 RUTC에서 마음껏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선교사님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잔디는 이제 심은 지 한 달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퍼져 나가서 이렇게 쭉 옆으로 많이 이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쪽에 아직 다 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여기 이제 한 300평을 심을 수 있는 잔디를 어제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나무를 쭉 심어놨고요. 여기가 이제 필리핀 전통 집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땅의 기념비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제 이사 온 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는 이렇게 이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저기가 앞에 보이는 이 집이 저희가 렌트한 집입니다. 이 집 입구로 들어가면 이제 밑으로도 집들이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 뭉치야. 그래서 이제 왼쪽과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입구 들어가면 안쪽으로 모기가 많아서 이렇게 모기장을 쳤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입 안에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세 개가 있고요. 이제 저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구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이렇게 붙박이가 있고 이제 여기 약간 계단을 해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방이고 그 다음 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입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이 부엌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으면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부엌에는 그리고 저 안쪽인데 약간 붙박이식으로 창고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까맣고 지저분했는데 하얀 페인트 다 칠해서 네, 잘 봤나요? 자, 선교사님 지금 이사도 가시고 교회도 우리가 기도한 지 어느덧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엄청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허허벌 아니야. 아직 지금까지 그 나무를 그 큰 땅에 이제 나무를 다 뱉던 거예요. 완전 숲이었는데 그 숲에 이제 나무를 다 베고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려야겠죠? 선교사님 얼굴이 너무 많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낀 거 없어요? 얼굴이 너무 까맣게 타셨더라고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될 현장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주에 제목 뭐예요? 제목 읽어보세요. 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영적 서밋.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 하셨어요. 모든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서정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 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뭐 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하셨어.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서 자, 두 번째 자부심을 가지세요 했어요. 자부심.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얘들아? 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있어 없어? 누군데? 많아. 여기 많아. 오늘 보니까 다 그렇더만. 어? 선교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데 귀 있어도 못 듣고 있어 전부 다. 눈 있어도 못 보고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서정민 저거 적고 있니? 적어 빨리. 뭐하고 있는 거 도대체?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라 하셨어. 감사.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하셨어요. 함께. 물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론 세 번째. 렘넌트 해야 될 미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로 부르셨다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사랑.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뭐 살리라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내가 70 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야. 237 나라 5천 종족 함께 살리자.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불 가운데 있고 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한다 하셨어요. 알겠죠? 자,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필리핀 오늘은 리자 집사님 아니시고 마일라 집사님 오늘 오셔서 특강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필리핀 인사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곰방 아 뭐더라? 마간다 우마가? 꾸무스다 여러 가지가 많으셔. 자, 우리 마일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간당 우마가. 까무스타 하용 라핫 까무스타 마부테 You will say 마부테 마부테? Yeah, they will answer 마부테 마부테라고 대답하면 된대요 까무스타 하면 우리는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네. Today I will share a little about my covenant journey as pastor Hong said, like, there is no coincidence. 제 언약의 여정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Yes, everything is in God's grace and God's plan.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it applied also in my life. Why I am here now is also God's grace and God's plan.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I know that God is preparing me to save my country, Philippines, and also at the same time saving the other 237 nations.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필리핀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237 나라 살리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Okay. Let's go to our. What is this again? Do you know what is this? 이게 뭐죠? This is the Philippines. And yes, when we go to Philippines, that is our transportation by plane. So 우리가 필리핀 갈 때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Yes. And this is part of the Philippines, which is Palawan. 여기는 팔라완이라는 섬입니다. When you see here, this is the resort park. 여기엔 리잘 공원, 리잘 공원이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This is where I am live.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Yes, that is the last. We called it the last frontier.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This is the last part. 여기가 그래서 이 팔라완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And for using to go to our place. 저기를 가려면. We are using a bus. 버스를 타고 가거나. When you look at the picture, there's a lot of people. 저기 outside. 보시면 작은 버스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Yes. And as we know that Palawan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팔라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자연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곳입니다. Yes, and then rich in culture and also tribes. 그리고 많은 다른 민족들이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As we can see here, there's a lot of what's this tourist spot.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관광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And there is also the falls. 여기 폭포도 있고요. Also the Tabon cave. 타본 동굴도 있습니다. Yes, in this cave they believe that the first man lived in this cave.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처음 이 동굴에 살았던 사람을 믿습니다. Yes. And this is the Mount Mantalingahan.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산인데요. Yes. This is the overview of my house. 여기서 저희 집에 있는 집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Palawan. 그리고 이 산이 팔라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And when we see, we have also tribes. 그리고 뭐 좀 더 여기 있는 족속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this mountain live only one tribe. 이 산에는 한 종족만 살 수 있습니다. Okay. And this tribe, we can see here, the Taot Bato.
타바우바토 이 종족 이름입니다. Yes, 타구바누아. 타구바누아. 바타. 바타. 팔라우안. 팔라우안. And 쿠유눈. 쿠유눈. Yes. And let's go to Taotbatu, which one of the 5,000 unreached people group?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이 민족 이름이 타오바토 트라이브입니다. In the Philippines, we call Taotbatu because they are living in the rock. 이 사람들은 바위 주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As we can see the picture there.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Yes, that man having the stick. 이 아저씨가 지팡이 들고. They are using for hunting. 이 지팡이를 사냥할 때 사용합니다. Yes, using the venom of the snake. 그래서 이 뱀의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Yes, and also the other man.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아저씨가 보이는데. They tend to exchange or the barter change.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아저씨는 이제 물물교환 하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Okay. And this boy, when you see the boy here, 이 친구 보시면 they are making sound using the leaves. 이제 나뭇잎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고 놀고 있어요. They don't have cell phones or laptops there. 왜냐면 핸드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논다고 합니다. And look at their clothes. They are using G-strings or bahag. We call that bahag. 그리고 옷을 보시면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밑에 보면 바할이라고 부르는 저렇게 끈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And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we don't have also electricity. 그리고 전기가 없어요. We only use this to at night. 그래서 밤에 저렇게 이제 불을 피워서 생활합니다. And that man, the old man there. 저기 보이는 할아버지가. That is the tour guide. 저 아저씨는 이제 여기서 가이드 역할은 관광 오신 분들한테 가이드 역할 하시는 분이에요. You cannot go in the cave without him. 그래서 이 아저씨 이 가이드 없이는 우리가 동굴에 투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And look at this picture.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as you can see there the women or the kids starts to get married at the age of 9.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9살이 되면 결혼을 해요. And the man starts at the boy starts at 15. 여자 친구들이 9살에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 친구들 15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As you can see here. 저기 보시면 they are planting rice using the ritual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they are planting something. 여기만 뭔가 이제 심고 있어요. And also using rituals. 그리고 rituals. Praying to God. 그 여기 보시면 또 저기 뭐라 그러지?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이용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And look at this. This is the sick person which is the man is like shaman or babaylan. We call that babaylan.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픈 사람을 듣고 아픈 사람에게 여기 이제 이 나라의 무속인이 주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Yes, they are praying for demons or other gods to cure the sick.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다른 악령들이나 다른 신이 와서 치유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And we know that in the Philippines, all the nations have also disasters. 그리고 필리핀 모든 종족들은 이렇게 자연 재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The typhoons. 여기 태풍도 오고. The fires. 불도 많이 나고요. And the flood. 홍수도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And we only know that all the answers. Is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So let's pray for these tribes. 그래서 우리 이 종족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t God will open their heart and their minds to accept
Christ only. 아, 그래서 이 종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홍명식 선교사님 화면을 통해서 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특강해 주신 두 분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우리 유년부는 237인 것 같아요. 진짜 응답 받는 것 같아요. 홍명식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필리핀 계시죠? 우리 랩런트 중에 조세원 랩런트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한 랩런트는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중국, 필리핀, 프랑스. 237 나라에 세 나라를 우리가 인도받는다. 그죠? 자, 기도하면서 오늘은 필리핀 선교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름 훈련 일정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은 랩런트 가정에 반드시 전화신방 하셔서 등록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학교 등록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밋타임은 우리 전도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차세대 선교사님과 함께 집중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밋타임은 없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대표 기도는 정유주 랩런트 일어나 봅니다. 정유주 랩런트가 다음 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줄 겁니다. 지난 주간은 감기로 좀 아팠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2부 예배 마치시고 유년부실로 전연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유년부 2022년 HRC를 두고 우리 교사 강습회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로 인도받아 주세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상반기 때 우리 말씀 암송한 친구 등수를 매기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 암송하고 1분 구원의 길 하고 기도 수첩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3주차 때는 필리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했다. 그죠? 매일매일 미션을 실천한 랩런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켓 배송해 주셨어요. 간식을 로켓 배송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대구 하나교회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명하면 앞에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나요? 예. 최영배 장로님. 아,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2학년은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한 명인데 매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많았어요. 자, 2학년 랩런트 우리 최상 두드려줍니다. 누굴까요? 자, 노성준! 자, 2학년 중에 미션을 잘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사진 좀 찍어줄까요? 안 찍어줘도 돼요? 예. 자, 이제 1학년은 5명이에요. 와, 우리 1학년 너무 멋집니다. 2학년 랩런트들은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알겠죠? 자, 2학년 랩런트 최상 드리려 주세요. 누굴까요? 곽진우. 축하합니다. 자, 다음 1학년 여자친구 누굴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선 드려주세요. 누굴까요? 조유빈. 감사합니다. 다음 친구는 누굴까요? 자, 저기 멀리서 예배드리러 와요. 누굴까요? 자, 이태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한 명 누굴까요? 최선 드려주세요. 아, 누굴까요? 장환나. 축하합니다. 자, 갈래반에 3명 렘넌트는 다 미션을 잘 인도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까지 한 거는 다 넘어가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잘 인도받아 주시고 2등, 3등도 있는데요. 1등이 너무 많아서 시상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좀 선생님이 간식을 주고 싶은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선생님이 호명한 친구는 선생님에게 오면 따로 간식을 주겠습니다. 오늘 전체 간식은 홈런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홈런별 간식 한 개씩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장하은 랩런트, 홍주환 랩런트, 김하준 랩런트, 이래 랩런트 네 명 친구는 선생님에게 오면 또 다른 간식을 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짧게 소통하고 237 살아 살리고 5000종자 살리는 세계보고만은 멋진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하세요. 안녕.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